아, 갑자기 괜찮아요. 다음은 갑자기 안 뺏어가. 자, 그, 이제 데일리 꺼냈어요, 데일리.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번호법, 적용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숙제검사 데일리 점수가 바로 숙제검사로 이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각 성분들을 문장 성분에 따라 나누고 앞에서부터 바르게 해석하시오라고 했었는데,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세윤, 문장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어로 끝나는 거라고 얘기했나? 그 구분 방법이고. 자, 빠르게 지금 베끼고 있는데, 김동민 얘기해 보세요. 문장 성분이 뭐야? 어. 문장 내에 들어있는. 네, 문장 속에서 단어가 갖는 기능을 문장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장 성분 별로 나누라고 얘기했어. 자, 요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thanks to에 대해서는 쌤이 지난 시간에 말해줬었는데, thanks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였을까? 누가 좀 물어봐. 안서현. thanks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또. 네. 그리고 기억 안 나. 잘했어요. 그 두 개만 더 얘기해보세요. 여서현 얘기해보세요. 지금 thanks to를 바꿔 쓸 수 있도록 because of랑 due to 말했어요. 두 가지 어디 있었을까? owing to. 잘했습니다. 자, 이동권 나머지 하나 얘기해보세요. 해보세요. 뭐? 자, 그럼 차현아 얘기해보세요. 한서현. 자, 여기 다시 한번 메모하세요. 땡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비커서 기프트 오잉트 인어 카운터 이렇게 한번 한 덩어리로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으라. 자, 뭐뭐 덕분에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자, 문장 성분별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품사별로 따로 나눠진 것은 아니야.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자, thanks to라고 하는 것은 쌤이 전치사 취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치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얘는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필로 푼 사람들은 볼펜으로 좀 따라 써주시고, 아니면 뭐 검은 펜으로 썼다라고 하면 빨간 펜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것은 쌤이 완전히 구문 분석을 하라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각 문장 성분별로 나눠보라라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문 분석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 나눠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의미 덩어리를 나눠가지고 구문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the fluid, 유동체. 몸에 있는 유동체는 do not go down. Toward your feet.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체. 네 몸에 있는 유동체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너의 발을 향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눠놓은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bones in your bac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나누는데요. Are not pressed together. So, you become a little taller.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문장 정도 봤는데, 제 대체적인 패턴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시작되는 것은
명사랑 한 덩어리로 나누고 있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전치사가 시작되는 데에는 명사가 나올 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 자, 이 친구들을 다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라고 해요.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진 전명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전치사구는 중2 실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때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는데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현님 다 알고 있나요? 응. 이거 응? 왜 안 적어?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품사별로 나눠보면, 문장 성분별로 나눠보면 주어,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어, 그 다음에 동사, 부사, 접속사,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요거 나누고 나서 데일리 끝내야 우리가 오늘 그 어법책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따라해보자. Changes like this, 이거 같은 거는 eventually disappear after your return to us.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까먹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 like라고 하는 친구는 가끔씩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죠. 변화들이야, like this. 이것과 같은 변화들은 eventually, 결국 disappear, 사라집니다. After your return, 너의 귀한 이후로 to earth, 지구로 향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하세요라고 처음에 했을 때 완전히 처음 우리가 쌤들이 주는 자료처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보다 내가 해석되는 덩어리별로 먼저 끊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나눠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Earth Magnetic Field normally protects us from harmful radiation.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를 구해줍니다.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뭐로부터?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공연 이해되고 있어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나눠보자. 그럼 여기도 scientist think that 이렇게 나눠주시고 일단 long time exposure to radiation in space increase the risk of cancer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이 좀 파악이 되나요? 형용사랑 명사랑 합쳐져 있으면 한 덩어리 지급을 한다. 예처럼요. 그 다음에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져 있으면 한 덩어리 지급을 할 것이다. 이랬나?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져 있으면 한 덩어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라고 했고, 대절은 전체가 목적어가 될 수 있겠구나. 자, 몰라도 됩니다. 요거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long-term exposure, 장기간의 노출 어디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 어디에서? 우주에서
이거 ADM으로 보셔도 돼요. 우주에서 장기간의 노출은 증가시키고 있다. 위험성을 뭐에 대한 위험성? 암의 위험성을. 이래졌나요? 조짐 위에 툴스가 ADM 어디요? 조짐 위에 7AM으로 보고 있는데 ADM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6월 리턴은 명산이니까. 오케이? 쌤 아까 말한 것 같은데 부사로 봐도 되고 형용사로 봐도 되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래 서연이의 질문에 따라 설명을 해보면 해석을 했을 때 지구 로우의 기환이다 이렇게 말하면 형용사 취급을 받는 거고 그냥 지구로 기환,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부사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AM, ADM 무조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쌤이 아까 뭐로 얘기했었냐면 이 친구 이 친구도 내가 해석하기에 부사처럼 보인다면 부사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쌤이 AM 처리한 거는 방사선, 우주 속의 방사선, 우주 속의 방사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AM이 되는 거고, 오케이? 네가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우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거면 부사로 보셔도 괜찮아. 오케이? 우리가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덩어리를 정확히 나누자라는 것이지 이 형용사 부사 간에 가끔씩은 논쟁이 발생하기도 해. 오케이? 요거 그래서 얘가 AM 됐다가 ADM도 됐다가 요것들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 이해됐습니까? 너 이해됐어? 인정이 안 되나요, 한사연? 아니, 그렇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빛이라고.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 맞아? 네. 자, 요것도 쌤이 독해하면서 언제는 AM이 되고 언제는 ADM 되고 둘 다 되고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문제를 쌤이 많이 출제했죠. 자, 볼게요. 자, when? 접속사 취급해준 것은 Scott Kelly returned to us. 과학자들은 compares Gene to those of his identical twin brother.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다 볼펜으로 따라해주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 접속사 나눠주시고 Scott Kelly가 어디로 갔을 때? 지구로 갔을 때 과학자들은 비교했습니다. 그의 유전자를 뭐와? 그것들과 그게 뭐냐면 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구문 분석을 열심히 배우신 친구들 구문서 연습하신 친구들 많은데 쌤이 구문 분석을 몰랐던 약 15년 전 시절 그때는 쌤 이렇게 공부했어요. 다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끊어읽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 끊어읽기 끊어읽기의 시작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품사랑 문장 성분 파악이 정확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더 쉽게 구문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쌤이 샘플로 보여주는데 앞으로 계속 쭉 이거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Someday. 여기 보여요, 뒤에. 서연이 보여? 고민이 보여? 네. 예. We may fully understand the effect of space on human bodies.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언젠가, 부사,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 혹은 부사.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성분의 기본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단어별로만 배운 게 아니고 뭐도 배웠었지? 차연아 기억나시나요? 풍선한 문장 성분하고 우리 또 뭐 배웠어? 네, 구와 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와 절을 다음 장에서 판단해 볼 거예요. 구와 절을 다음 장에서 판단해 본다. 자, 근데 요거 쌤이 요거 데일리 리뷰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답지가 너무 불친절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답지 보고 이해한 사람 있어요? 설 못했어? 다 안 풀었어요?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자, 일단은 이 답지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네모 괄호된 친구들은 부사구 처리하세요. 이 동그란 괄호된 친구들은 형용사 취급하세요. 라는 쌤의 암호였는데 잘 모르겠으면 다른 색깔로 같이 쌤이랑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색깔로 하시고 없는 자들은 볼펜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hanks to research on space travelers 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자, 여기 한번 권민이는 혹시 구와 절의 차이를 알고 있나? 지난 시간에 못 나와서 구와 절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토요일에 고감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봐. 자, 서연이 서연이 기억나나요? 구와 절의 차이 기억 안 나도 돼. 어차피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 오케이? 그럼 태연인 기억나나? 저는 주어동사가 저는 주어동사가 있어. 그러면 세윤아 얘는 구예요? 절이에요? 절이에요? 봐봐, 주어동사 있는지 봐봐. Thanks to부터 travelers까지 주어동사 있어요? 없지? 그럼 구예요? 절이에요? 구구구. 자, 군대. 자, 품사로 한번 물어볼게. 품사로 한번 물어볼게. 자, 한서현. 한서현씨. 야, thanks to부터 travelers까지 얘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 thanks. 누구요? 아, 얘부터 얘까지 누구 꾸며주고 있어? 자, 여기서 부사랑 형용사 판단하는 방법. 쌤이 저번에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여기서 적용하시면 돼요. 쌤이 형용사를 뭐 하는 친구라고 쌤이 바꿔줬어, 개념을. 누구만 꾸며준다고 했어요? 명사만 꾸며준다고 했어. 부사는 뭘 꾸며준다고 했어요? 부사요. 부사는 명사 빼고. 그럼 얘 지금 명사 꾸며주고 있어? 아니지. 그럼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네, 부사구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태연이 이해됩니까? 이동문 정신 차려. 자, 그럼 김동윤. 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On space travelers, research on space travelers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 이 말이? 해석 한번 해보면 이 말이 누구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미안하지만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봐봐. 해석해보면 우주 여행자들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하면서 꾸며주고 있잖아. 니은으로 끝났잖아. 오케이? 그러므로 이 친구는 형용사 구가 된다. 자, 오늘 수업이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쌤 이번 방학 내내 반복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개학 때는 기억날 겁니다. 알았어? 내가 왜 기억을 못하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학 쌤은 너네 될 때까지 세뇌시킬 거예요. 알겠죠? 개학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왜? 왜? 자, 그 다음에 한번 아까 we랑 쌤이 are learning을 나눴잖아요. we랑 are learning을 나눴어. 자, 이 친구는 한 단어야 두 단어야? 두 단어예요. 근데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주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 뭐라고 할까? 없어요. 자, 이 친구는 동사만 따로 있었기 때문에 동사 구라고 얘기할 거야. 자, 하얀색으로 쌤이 표시한 건
지금 레벨에서는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내부만 해놔. 지금 레벨에서는 까먹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앤서브 한번 물어볼까? 세훈아, 이거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앤서 품사 뭐예요? 명사부. 이렇게 나눠보자 라고 했고, 자, to this question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to this question은 누구 꾸며주고 있어? answer 꾸며주고 있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부야? 형용사부야. 오케이? 근데 답변을 배우고 있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쌤이 봤을 때 문장을 꾸미기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봤을 때는 부사부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차현아? 얘가 지금 한서연의 말처럼 answer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형용사로 보셔도 되고, 쌤처럼 문장을 꾸며준다라고 하면 부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요거 감은 언제 잡힐까? 안 잡힐 것 같아? 잡혀요. 방학 끝날 때. 쌤 계속 반복합니다. 알겠죠? 자, the fluid in your body 이렇게 말했어.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김동윤. In your body 누구 꾸며주고 있나? 네. 누구를요? fluid. 좋아요. 그럼 얘 무슨 구예요? 네, 잘했습니다. 자, 얘는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네.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네. 자, 이제 김태현. 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위에처럼 하면. 네, 잘했습니다. 자, 차현아, 얘 지금 누구 꾸며 toward your feet 누구 꾸며주고 있나요? 누굴 꾸미고 있긴 하지. 누굴 꾸며주고 있을까? 동사 꾸며주고 있잖아, 맞지? 서인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맞아? 그 훨씬 나쁘지요. 아, 이거? 그러면 너의 발을 향한 유동체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유동체가 발만 맨날 향하나요? 너무 멀잖아. 그러면 쌤은 형아 말대로 동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해볼래. 오케이? 요거는 형용사고 실드가 안 됐어요. 미안해요. 자, the bones in your bag. 서현? In your bag은 지금 뭐하고 있어? 누구 꾸며주는 것 같아? 이 등에 있는 뼈에 본즈 꾸며주고 있지? 권민아, 그럼 얘는 품사가 뭐인 것 같아? 본즈를 꾸며주고 있대. 품사가 뭐인 것 같아? 좋아요. 형용사 뭐예요? 자, 서현, 위에처럼 하면 얘는 뭐인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이동권 죽을래? 자, 그럼 얘는 뭐지? 얘는 지금 문장 성분 뭐지? 보어예요. 그러면 그냥 보어구 해도 되는데, 자, 톨러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라서 쌤이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오케이? 태현이 이해되나? 그럼 감 잡히나요? 자, like this. 이것과 같은 변화들이래요. 자, 김동윤. 얘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 change. 좋아요. 그럼 뭐예요? 형용사야, 부사야? 네. 자, 이렇게 세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달 지나는 겁니다. 알았어. 세뇌 작업이야. Eventually disappear after your return to Earth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색깔로 이미 힌트 치는 친구들 있겠지만 물어볼게요. 자, 노건민. 자, after your return to Earth 라고 하는 친구는 누굴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 동사를 꾸며주는 것 같아? 자신있게 그런 것 같아? 네, 좋아요. 어쨌든 명사 안 꾸미고 있지. 어쨌든 명사 안 꾸미고 있어. 그럼 뭐예요?
한서연. 구사. 네, 잘했습니다. 구사하고. 오케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 자, 너한테 못했어. 이거 문장 성분 뭐예요? 네. 오케이 하라고. 네, 주어구입니다. 주어구. 주어구이자 명사구. 자, 그러면 이제 현황 차례인 것 같은데 지금 색깔 안 놓고 물어볼게요. From harmful radiation 누구 꾸며주고 있지? 네? From harmful radiation 누구 꾸며주고 있어? 어스요? 그럼 우리는 만약 그러면 우리는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왔어? 아니요. 프로텍트 꾸며주고 있지. 그렇지. 명사를 안 꾸미고 있죠. 한서연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지금 품사 뭐야? 잘했습니다. 부사고. 좀 감 잡히나 여서연? 잡혀요? 네, 안 잡히면 뭐 어차피 한 달 후에 잡힐 거예요. 괜찮아. 갑자기 깨난 척하냐 뭐? 갑자기 깨난 척하냐? 자, 그러면 scientist thing 이렇게 말했는데, 자, 어려운 거 하나 나왔네. 대세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은 사람 말해볼래요? 오케이 하라는 분.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절을 이 쌤 말해버렸네. 절이에요. 절인데, 지금 문장 성분이 뭐야? 목적어예요. 그래서 목적어전이라고 할 거야.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누구예요? 태연아? 그래요. 목적어전이자 명사전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묻겠다. To ready, 이제 여러분에게 전체하게 물어볼게요. To radiation은 누굴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 앞에 있는 명사의 해석은 장기간 노출입니다. It's 네, 잘했습니다. 그럼 명사 꾸며주고 있지? 형용사고야. 자, in space는 어떻게 판다? 누구 꾸며주는 것 같아? 우주 안의 방사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 방사능에 대한 장기간 우주 노출이다라고 해서 노출을 꾸며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혹은 부사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the risk of a canc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of cancer 한번 물어볼게요. 얘는 누구 꾸며주는 것 같아? of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노건민 이해되나? 돼요? 범인이한테 하나 물어볼까? 자, 투 어스는 누구 꾸며주는 것 같아? 켈리 꾸며주는 것 같아? 리턴. 그럼 명사 꾸몄어요? 다른 거 꾸몄어요? 딴 거지. 그럼 뭐예요? 부사구. 오케이. 자, 될 때까지 부사구. Compare genes to those of his identical of brother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부터 brother까지 여서연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다. 2부터 brother까지 his genes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맞아요. 그럼 혹시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세윤이 다른 생각 있어 보이는 누굴 꾸미는 것 같아? 서현이랑 생각 똑같아. 김동훈이 다른 생각 있습니까? 2부터 브라더까지.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 접근이긴 한데 쌤이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과학자들은 비교했습니다. 그의 유전자를 그것들과. 아니 쌤 이거 투도즈부터 끝까지 누구 꾸며 주느냐. 오케이 하라면. 네 잘했습니다. 자 얘는 투는 지금 진스랑 바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고가 될 것이다. 사실 승급하실? 자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자 지금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헷갈리면 된다는 말은 아니고 곧 이제 감을 잡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쌤 한번 물어보자. 이동권 얘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얘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얘는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얘네들처럼 They fully understand 뭐라고 쌤 말할까? 아니 뭐라고 분류할 거냐고. 너 지금 모르겠으니까 지금 못 들은 척하고 있어. 아니 아니요 정원이 뭐죠? 마? 정원이 오! 부사이즈. 자, 동사로만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자, 동사구입니다. 동사구. 자, of space. Effect of space on human bodi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오브부터 바디즈까지. 오브부터 바디에 누구 꾸며주고 있나? 이펙트. 그치. 그럼 얘는? 명사야 명사가 아니야. 명사에 명사 꾸며주면 뭐야? 형용사구. 잘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 교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머 인사이드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어퍼 레알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지? 오늘 진도 못 나가면 어떡하나. 왜 안 먹고 왔는데? 맞네, 60쪽부터 아니었네. 60쪽부터라고 돼 있는데? 60쪽까지 했대. 동명사부터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66까지 다 됐는데. 응? 그래 67쪽부터 해야 될 것 같아. 67쪽부터. 67 맞나? 페이지 67쪽 펴보세요. 필드 하세요. 스프링 못 하세요.
자, 바로 수업, 바로 진도 수업 들어갈 건 아니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메모해보세요. 근데 나는 스프링 노트에 메모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스프링 노트에 하셔도 괜찮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동명사 그리고 앞에서 투부정사를 이미 여기 티바는 배워왔기 때문에 물론 다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도 한번 다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거 하나 짚고 바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오늘 동명사를 배울 건데 동명사는 동사인가요? 네. 네요. 그럼 동사가 아니면 뭐야? 명사. 근데 동사 모양인데 왜 명사야? 명사니까. 명사면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왜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동명사가 뭔데? 명사야?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잖아. 동사처럼 생긴 명사야? 동사처럼 생겨도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명사라면? 주어 목적어 역할 하니까.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의 수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오케이? 너네 다 배웠어요, 근데. 이런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분사 같은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까? 준동사. 누가 얘기했어? 잘했습니다.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자, 준동사인데 준이라고 하는 말은 이하라는 말이에요. 갖거나 미치지 못한. 준이라고 하는 것은 갖거나 미치지 못한. 동사와 같거나 동사 이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럼 준동사는 준동사가 뭔데요 그러면? 태연아, 준동사가 뭐야?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다른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 오, 이 여자 선생님 누구예요? 잘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같은 반 아니야? 뭐야? 정우쌤이 네. 아, 동사의 미안, 다시 동사의 아닙니다. 동사를이야. 동사를 다른 순서로 바꾼 것. 동사를 다른 순서로 바꾼 것. 동사를 다른 순서로 바꾼 것을 준동사라고 얘기하게 할 겁니다. 준동사는 몇 개 있게요? 세 개야? 다섯 개야? 네 개야? 뭐야? 자, 한서연이 아주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만 정해보세요. 이거 뭐 쌤은 뭐라고 했었지? 기억 안 나요? 몇 개 있는 거야? 세 개 아니에요? 세 개 맞아? 아니, 네 개. 네 개 맞아? 3.5대요.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이면 3 플러스 1. 오케이. 갑자기 플러스 1을 왜 이 양반이 말하나 싶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배울 동명사 그리고 겨울방학 때 배웠던 투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 인데 우리 그래머 인사이드에서요 앞부분 한번 볼래? 투부정사만 배웠나 우리? 우리 투부정사만 배웠나? 아니 투부정 거기 이름이 투부정사가 아니고 그냥 부정사잖아. 왜 부정사야? 아니 왜 그러면 투부정사라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 부정사라고 굳이 목차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 바로 다른 부정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 부정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 원형이 준동사였습니다.
원형 부정사 R. 원형 부정사 R. 네. 어. 자, 그러면은 자, 세윤아. 동명사는 동사를 무슨 품사로 바꾼 거예요? 동사를 어떤 품사로 바꾼 거야? 네, 명사요, 명사. 자, 투부정사는 어떻게 바꾼 겁니까, 김동윤? 에이. 투부정사는 동사를 무슨 품사로 바꾼 거야? 투부정사. 동사 왜? 문법 집중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명사요. 명사, 형용사, 부사 배우고 왔잖아요. 세 개 다 배우고 왔지? 배우고 왔어. 그럼 이거는 잘 대답을 못하는데 분사는 뭐로 바꿔볼게? 권민아나 분사요? 네, 분사는 무슨 분사로 바꾼 걸까? 오케이, 알았네. 형용사. 자, 원형 부정사는 그냥 의미용으로 레알 부정사입니다. 의미용으로 있는 레알 부정사. 자, 그래서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등부가 어려워질 수가 있으므로 중학교 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들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쌤이 투부정사는 따로 숙제 내겠습니다.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따로 숙제 내겠고, 자, 오늘 동명사 하기 전에 준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아직 준동사 설명 안 끝났거든요.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네.